일단 김수현 씨가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연기하는데. 오. 그 기품. 네? 이게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리스마. 오. 이게 남다른 거예요. 아, 얘는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겠구나. 예예. 예. 네. 자연스 역할을 맡은 우리 김수현 군께서 너무 그 연기를 잘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빛도 좋고 너무나 저 잠깐이지만 저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어색하고 좀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지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번 두 번째 만나 뵐 때는 안무도 확실하게 외워지고 리듬 타는 박자나 이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드라마가 끝나고 날 때쯤 완성이 된 모습으로 가수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현 군은 정말 네, 해도 될 만큼의 정말 실력이 돼요. 예. 충전을 정말 해주고 있어요. 오빠도 잘한다. 그러면 수현 씨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긴장 많이 하고 있네요. 떨려요. 촬영하고 있는 이제 수현 군과 이제 굉장히 마음이 통해서 네. 예,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현 씨의 매력은 뭐예요? 복합적이에요. 굉장히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 많아서 네. 물론 좀 털털한 매력도 있고 굉장히 남자다운 매력도 있고 또 남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배려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의 분위기와 이제 서로 조금 더 가르쳐 주려는 그런. 수현 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에드워드 노튼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요? 네. 이 느낌이 에드워드 노튼이 옛날에 그 리처드 기어하고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를 했을 때 네. 굉장히 그 다중적인 성격을 완벽하리만치 해냈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노튼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소년 같은 얼굴이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때 그 모습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름 끼칠 만큼 뛰어난 배우인데 김수현 씨한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이 오빠는 되게 뭔가 무겁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드림을 보고 되게 많이 반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 했지? 되게 남자다우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장난도 많이 치시고 또 분위기도 많이 풀어주셔서 또 참 중요한 건 이상한 소리도 내고 또 많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해서 손으로 볼 수도 있구나 되게 신기해요. 수현 군이 딱 외형적인 느껴지는 느낌에서의 모습하고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이런 느낌도 또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또 남자답고 뭔가 좀 이렇게 시크한 느낌도 또 있고 이런 것도요 되게 좀 특이하고 그렇지 않 저만 느껴지나요? 네, 네, 네. 씨가 드림하이로 인기를 많이 얻긴 했지만 지금처럼 혹시 뛸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계속했어요. 뭐든 정말 제대로 하겠구나. 수현 오빠는 이 뭔가 여심을 자극하는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대 역했던 분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는 좀 애틋한 느낌이 들었던 배우가 누구예요? 첫 단편 영화를 같이 했던 수현 오빠, 김수현. 수현 씨도 눈빛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각자 뭐 다르게 태어난 거니까 각자의 장점을 잘 개발했어. 바로 나옵니다. 가장 해보고 싶은 배우. 김수현 씨. 평소 생각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생각했는데 해풍달 보고 저는 왕을 정말 해봤던 사람처럼 잘할까. 해풍달에 수도 네. 얘 나오는 것만 봤어 내가. 탁월하게 잘했어. 탁월하게 잘해요? 잘했어요. 수요일 날이면 대사를 외워야지 내가 그러는데 얘 나오는 것만 보고 대사도 안 대사를 대사 이제 또 외워야지 그랬어. 근데 만약 남자로 예뻐서 뭐 그런 거가 아니고 네. 잘해서 네. 잘하고 잘생긴 애가 잘하니까 예쁘다. 네. 했으면 좋을 그 파트너에 대해서 네. 그 김수현 씨를 언급하셨어요. 네. 예. 갑자기 눈 초링초링. 그죠. 예. 네,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후배들 중에 눈여겨볼 만큼 눈에 튀더라고요, 연기가. 거기에 심지어 잘생겼어. 매력적이야. 그럼 사실. 그런데 왜 와닿을 네. 이유가 없죠.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천상 배우인 것 같아요. 학군달도 이렇게 간간히 이제. 제가 원해서 본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김수현 나온다고. 그 표정이나 어떤 에너지를 볼 때, 아, 저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연기자로서에 있을 때 집중력이 상당하구나. 맞아. 속의 캐릭터와 실제 캐릭터가 가장 비슷했던 사람. 하나, 둘, 셋! 배우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김수현 씨.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애어른스러운. 혼자 어른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애인 거. 연기 들어서 긴장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연기에 집중을 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놀랬고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배우의 자질이 느껴져서 다들 너무 아끼고 예뻐했죠. 수현이는 사위로서 훔치고 싶습니다. 연기하고 제가 전작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호흡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작품에 좀 재미의 요소가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수현 씨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는 부분도 많고 수현 씨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김수현 씨 같은 배우가 또 저희 한국에 있다는 게 우리 따라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거나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친구들하고도 다 잘 지내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그런 예쁜 후배예요.